제가 올 가을 송이철이 시작되면서 아마 올해는 송이가 나는 데는 엄청나게 나고 그런 그 기복이 심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여기 참 버섯이 진짜 엄청나게 났는데 이렇게 많이 나면 정말 좋을 텐데요. 여기 있고요. 네 개, 다섯, 여섯, 여기 일곱. 이거는 아니고 잠깐 옆으로 이동을 여덟 아홉 열 여기 열 여기 열 하나입니다. 열 하나 열둘 13, 14, 15. 여기 16, 17, 18, 이거 19, 20, 21, 22. 지금 저기 아래 하나 남아 있고요. 두 개, 세 개, 네 개, 여기 다섯 개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하나, 열둘, 13개, 여기 열, 4개, 여기 15개, 여기 16개, 그리고 이게 한 자리 썼다는 거네요. 서른 몇개 됩니다. 아. 보십시오. 보다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따다가 부러뜨리고 막 그랬습니다. 아, 이 정도 송이가 나준다면요. 진짜 많이 나는 거거든요. 제가 20년 동안 송이버섯을 따면서 한 자리에 이렇게 많이 따는 경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. 아유, 50송이. 한 자리에서. 여기 땅을 따지면요. 한두 평, 세 평? 그 정도 될것 같네요. 예, 감사합니다. 예, 이런 줄송이 만나면요. 참 항상 기분 좋습니다. 예, 보이시나요? 이런 거 정말 한 무더기만 만나도 정말 탐스럽는데, 그죠? 그다음에 저 아래로 저렇게 아내가 발견해 나왔습니다. 여기 돼지집입니다. 돼지집. 이렇게 나무를 꺾어서 여름에 쉬고 간 건지 새끼를 낳은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. 이 돼지집 옆에 이렇게 송이버섯이 있습니다. 아. 아, 이런 거 보면 기분 좋죠, 그죠? 한 개, 두 개, 세 개, 네 개. 이건 좀 어립니다, 그죠? 조금 놔두고.
다섯, 여섯 개. 아, 이런 거 보면 정말 기분 좋습니다. 여기가 자금로입니다. 자금로를 내다가 낸 곳이죠, 그죠? 여기 언덕에. 이 송이버섯이 이렇게 누워서도 자라네요. 이미 피버렸습니다. 피버렸는데 내일 딸까요? 그냥 딸까요? 아, 뿌리가 깊게 박혔네. 어우. 이렇게 언덕에 누워서 자라는 송이버섯이었습니다. 예, 이제 송이버섯 1등급 두개 수확을 해 보겠습니다. 뿌리가 깊이 박혔습니다. 아유, 이거 흙을 파야 되겠습니다. 특별하게 나무 막대기를 준비를 안 했더니 흙을 파야 될것 같습니다. 아, 하나 뽑았습니다. 한개 더. 조금 잘라졌습니다. 일등품 두개 수확했습니다. 아우. 그리고요, 여기 옆에 송인 줄 알았더니 아니네요. 예, 두개 수확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기도 1등급 송이입니다. 잘안 빠지네요, 여기도. 버섯이 피고 나면 잘 뽑히는데요. 이리 피기 전에는 잘 뽑히지를 않습니다. 이게 참 이상한 뭐라고 해야 됩니까? 영양분을 계속 빨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잘안 뽑히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. 예, 1등급 수확했습니다. 그리고 여기 위에 또 하나 놔주네요. 다시 덮어주고. 예, 감사합니다.